악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렌즈 이사 120 렌즈 달랑 하나 들고 나가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인물 촬영이 있거나 인물을 클로즈업해서 촬영하거나 포트레이트에서 촬영할 경우에 또 몇 미리를 쓸까 궁금하시죠? 예,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는 85mm, 105mm 인물 전용처럼 포트레이 렌즈를 쓰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85mm는 여성용 렌즈이고 105mm는 남성용 렌즈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105mm는 85mm보다 좀 길잖아요 렌즈가. 그러면 코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코가 높낮이가 달라지죠. 망원렌즈니까 그죠? 코의 높낮이가. 그래서 여성에게는 85mm를 쓰고 남성에게는 105mm를 쓴다. 그리고 얼굴이 좀 너무 가느시름해서 얼굴을 조금 키우고 싶다 그러면 망원계통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얼굴이 귀와 입 사이가 좀 좁아지잖아요. 이게. 그죠? 좁아지기 때문에 얼굴을 조금 빵빵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 노하우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성은 85mm, 남성은 105mm.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성도 너무 이제 호리낭창하고 하면 얼굴을 좀 빵빵하게 하기 위해서는 105mm를 쓰는 경우도 꽤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래전에 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스님 중에 현각 스님이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 현각 스님이라는 분을 취재를 해서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고 하는 책을 낼 때에 제가 사진을 제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오늘은 사진을 같이 찍을 때 몇 미리 렌즈로 어떻게 표현을 했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는 다 현각 스님의 사진인데 그때 당시 19장을 제가 제공을 했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있는 대로 제가 제가 스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마를 자르고 이미 꽉 찬 상태로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85mm나 105mm는 이렇게 찍기가 어렵습니다. 렌즈가 촬영 길이가 있잖아요. 85mm는 85cm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고 105mm는 105cm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그죠? 그럼 몇 미리를 쓰느냐?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렌즈가 105mm 매크로 렌즈예요. 모르셨죠? 105mm 매크로 렌즈를 가지고 포트레이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5mm를 쓰면은 쭉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3, 40cm까지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얼굴을 일정 부분만 따낼 수 있잖아요. 렌즈 자체로. 그죠? 그럼 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이게 105mm 매크로 렌즈로 스님이 좌선, 삼매에 빠져 있는 것을 제가 앞에서 조용히 가가지고 슈팅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 샷은 뭘까? 이런 샷도 105mm로 찍으셔야 돼요. 105mm로. 조금 전에 이렇게 잘라내고 찍고, 그 다음에는 뒤로 물러나서 한 칸 더 찍은 거죠. 105mm 렌즈가, 매크로 렌즈가 정말 유용합니다. 제가 이 사진 말고, 방의 지사라고 한 책인데 거기도 105mm로 인물 사진, 남성들의 인물 사진을 찍어요. 정확하게 따죠. 일정한 부분을 딱 따낼 때는 105mm 렌즈처럼 유용해 쓰이는 렌즈가 없어요. 여러분 105mm 렌즈 인물을 즐겨 찍는 분들은 105mm 렌즈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소와 다른 인물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지름신 내리신다 있는 렌즈로 그냥 쓰세요. 제가 이사 120이면 120도 매크로 기능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들어가서 찍어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보십시오. 요거는 상황이 좀 달라요. 이거는 조금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으면 강력하게 자기 법문을 하고 계신데,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잘 쓰시는, 여러분 항상 들고 다니시는, 그 무거운 렌즈 들고 다니시잖아요. 70에 200 렌즈. 캐논 같으면 80에 200. 니콘 같으면 70에 200 렌즈를 사실상 이 어두운 형광등 아래서 찍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고 손 뚫리기 쉽잖아요. 조리개를 꽉 열고 눈에다 핀을 맞추면서 삼각대를 거는데 일각으로 사용해요. 삼각대를 세 개 다 펼칠 수가 있죠. 앉아서 세 개 다 펼칠 수가 있지만 딱 모아가지고 일각으로 쓰는 거예요. 삼각대를 일각으로 쓴다. 이거 정말 재밌는 노하우잖아요. 삼각대는 다 삼각대를 벌려야 된다고 뭐 꼭 벌려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 일각으로 써서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장치를 해서 슈팅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장면입니다. 이거는 70에 200mm 렌즈로 긁었어요. 저 뒤에 있는 보살님의 배경도 얼추얼추 보일 거예요. 자, 이런 렌즈가 재밌어요. 이게 요 찻잔이 제 찻잔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다가 여기 싹 돌아와서 스님을 찍죠. 요거는 한 35mm 전후의 상황에서 샷다를 끄는 걸로 생각합니다. 요때 썼던 렌즈는, 이거는 이때는 아마 제가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필름 카메라였어요. 트라이엑스를 넣고, 트라이엑스 하는 필름을 넣고, 2450 하는 렌즈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2420, 2470 이런 렌즈가 없었어요. 2450으로 촬영을 할 때의 사진입니다. 거의 50mm에 가까운, 35mm에서 50mm에 가까운 상황에서 촬영을 했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23mm죠. 그죠? 스님은 이분과 대화하고 있고, 이분은 차 마시고 계시고, 두 분 따로 대화하고 있고, 여기가 제 자리였죠. 제 자리에 제 찻잔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있다가 슬쩍 돌아가서 스님을 한 각도 찍고, 같은 자리에서 여기서 또 스님들을 이렇게 배치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담소 나누는데, 저도 차 마시다가 슈팅. 그죠? 이럴 때 23mm가 강력하죠. 실내 촬영에는 23mm 렌즈가 정말 강력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항상 23mm 촬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는 50mm는 이미 망원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50mm는 내게 망원이야. 멋있잖아요. 그래서 24mm로 촬영했는데, 지금은 사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연락이 두절돼서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잘 쓰는 렌즈가 있어요. 저는 24mm를, 24-120을 메인으로 쓰고, 포트레이트에서는 105mm를 쓰고, 좀 더 멀리 있다? 그러면 이제, 70-200 렌즈가 나오죠. 근데 70-200 렌즈는 거의 1%도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무거워 잘 안 들고 다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뒤에는 아마 경호 스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70-200mm 렌즈 땡기면서 뒷 배경까지 생각해서 배치를 했죠. 그죠? 흐림이 쭈르르르 흐르잖아요. 저기는 날아간 것을 버닝해서 일부러 형체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스님 앉아 계시는데, 조금 전에 앞에 촬영해서 여러분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을 이렇게 촬영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105mm를 다시 장착한 채로 이걸 좌복이라고 그래요. 방석을 좌복이라고 그러는데, 좌복 줄을 왔다 갔다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줄을 맞추고 스님을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빛이 여기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후레쉬 같은 게 일체 쓰지 않고 어두운 방에서 그냥 슈팅. 그죠? 되게 느낌 있잖아요. 네. 이제 스님이 저랑 인터뷰를 마치고 자기 친구가 왔대요. 외국 친구가 와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내가 따라 내려가가지고 신문을 보시는 거를 지하철 안에서 촬영했어요. 좀 펼쳐졌으면 좋겠지만, 그죠?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큐멘터리 또 인물 촬영의 맛이죠. 아, 이 스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역시 세양 사람이니까 영자신문을 보는구나. 그죠?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이럴 경우에도 105mm 매크로 렌즈로 서슴없이 그냥 긁어 내리는 거죠. 이게 정확하다면 아마 2450 렌즈에서 50mm로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오래돼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것도 지금 스님이 가리키는 손끝에 칠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스님을 제가 여기서 찍는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찍는다고 치면은 스님이 저기 계시면 얼마나 작게 보이겠어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와서, 여기가 제가 앉아있던 자리예요. 여기가 아까 촬영하던 자리예요. 여기가. 그죠? 돌아와서 칠판 뒤로 가서 의자를 하나 들고 와서 칠판 뒤에 놓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촬영한 장면이에요. 24mm의 위력이죠. 그죠? 실내에서는 24mm의 위력 정말 강력해요. 그래서 24mm, 105mm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70-200. 거의 1%밖에 쓰지 않지만 70-200도 가끔은 쓴다. 24mm를 찍어 진행적인 사진이죠. 그죠? 예. 다음 책 표지입니다. 이게 이제 상하로 되어 있거든요. 하편을 제가 책이 집에 찾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스캐너를 한 것을 올렸습니다. 현각 스님의 만행, 하바드에서 화계사까지. 여기 스님들이 쉬시는 곳이에요. 의자가, 도르자가 있고, 스님들이 좌선하고 나신 뒤에 포행하면서 이런 데 와서 쉬시는 그런 이제 공간이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23mm,
50mm, 아마 50mm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24mm, 105mm, 70에 200, 한 50mm. 두 장씩 넘어가나? 70에 200. 이게 매크로 렌즈 105mm, 이게 또 표지도 매크로 105mm. 이렇게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105mm 매크로 렌즈의 강력한 힘이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촬영을 하실 때 거기 어울리는 렌즈를 잘 챙겨 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면 뭐 몇백 미리까지 다 들고 가잖아요. 그거 쓸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처음에는 스님의 프로필 사진 한 장을 찍어달라는 출판사로부터의 의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을 만나러 갔더니 스님이 참 잘생긴 거예요. 목소리도 대단하죠. 좋으시고. 그래서 이분은 한 장 찍는 것보다 책에다 여러 장 넣는 게 이런 식으로 사진을 넣는 게 훨씬 스님을 어필하는 게 좋고 또 책도 많이 팔릴 것 같다 이런 제안을 했더니 당시 주관이 아 정말 좋은 생각이다.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그날 갔다가 그날 안 했어요. 왜? 제가 그런 준비를 안 했잖아요. 머릿속에 한 장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찍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다음 주에 다시 올라오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런 그림들을 그렸어요. 머릿속에. 그죠? 스님이 차 담수하는 거, 스님이 청소하는 거, 스님이 쉬시는 거, 스님이 좌선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좌선할 때 손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손모양 그러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썼어요. 그걸 콘티라고 그래요. 콘티를 쓰고 올라와서 실제로 그 장면들을 촬영하면서 지우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마침 그날 갔더니 이제 스님이 법문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법문 사진 찍고 친구들과, 이거는 이제 우연히 친구 오는 바람에 같이 이런 좋은 사진을 찍게 된 거죠. 그쵸? 렌즈를 다양하게 써서 리드미컬하게 책을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사진에 대한 또 렌즈에 대한 즐거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렌즈 지름신 받지 마시고 있는 장비를 잘 쓰시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어울리는 장비만 그죠? 잘 활용하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를 화각을 완전히 마스터하면 다른 것도 화각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일단 하나의 화각을 마스터하겠다. 단렌즈든 줌렌즈든 그렇게 해서 좋은 사진을 찍는 기초적인 자기 실력을 배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 여러분이 요즘 댓글 달아주니까 제가 좀 흥이 났습니다. 신이 나고. 그러니까 댓글도 달아주시면 서로 소통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받으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